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했으니까 다 이해하시는 분, 아니면 저 대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그리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서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고로 다 써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핵심적인 문제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15절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로마서에서는 길게 걸쳐져서 설명되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안에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마서 4장에 조금 더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율법과 은혜의 관계 문제예요. 율법과 은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얘기가 필요하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대략적으로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혹은 시도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출발을 해야 되니까. 16절에 보면, 16절을 한번 비춰주시면요,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인정받는 거죠?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재판관이 볼 때 당신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 이제 괜찮아, 의사가 볼 때 괜찮다고, 이제 건강하다고, 회복됐다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질병 아래 있지 않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험관이 인터뷰하고 나더니 괜찮아, 합격, 내가 인정해 줬어요. 그게 게레시트 베어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시험에 합격, 의사가 이제 다 나았다. 그건 시험에 합격이라는 건 그 전에는 충분히 자격이나 실력이나 이게 인정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누가 대학 교수님과 그 시험 문제와 수학책을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합격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만큼 아직 공부가 다 안 되고 제대로 안 됐던 사람에게 하는 거죠. 또 재판관이 이제는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재판관 위에 있는 무슨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그 법을 못 지켰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오케이 이런 저런 이유로 됐어요. 이제 벌 안 받아도 되겠어요 라고 프라이슈프로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당신은 이제 형무소로 가지 않아도 돼요. 죄인이라고 거기다가 빨간 딱지 안 찍어도 돼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었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가 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예. 그리고 회사에서 인터뷰해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분들이 오케이 합격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직 상태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해도 시험관 또 고용해주는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갑자기 우리 안 뽑기로 했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요. 예. 당신은 실력은 좋은데 우리 기준에 안 맞아요.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외래어를 써야 되겠는데 오야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질병이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유전 탓이든지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이든지 어찌됐건 내가 질병 아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소원은 오직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건강해진다는 것은 의사가 건강하다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길고 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날마다 30분 조깅하고 그 다음에 고기 먹지 않고 온갖 것을 해서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의사가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사에게 괜찮아요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이 자기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환자가 자기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 집도의에 집도의라는 건 스칼펠을 쥐고 있는 외과 의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의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재판관이 모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재판관이 불의해. 예.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먹고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재판관에게 가서 때를 쓰라. 이것이 기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나 아니면은 어제 저녁에 술을 먹은 외과 의사가 아니고 예, 저도 눈 수술을 예, 긴급하게 예, 각막 박리가 와서 예, 그죠? 예, 넷아웃 뭐죠? 아플리중? 예, 그렇죠. 이게 눈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포장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액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가 약간 찢어진 거죠. 예, 그게 이제 심하게 찢어지거나 다시 복구가 안 되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바로 수술하라는 거야. 갔더니 수술하는 거죠. 저는 또 점잖아가지고 안과에 가서 이렇게 막 커튼 같은 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카메룬 갔다 와가지고 공항에서 파리 공항에서 내려 반팔 입고 내렸더니 이 영동가 그랬어요. 날이 추운 줄을 몰랐어요. 봄인데 4월인데 영도 거기다가 또 막 바람이 막 공항에 드골 공항에 바람이 칠 때 막 치는데 또 막 반팔 입고 내리니까 거기서 감기가 이제 확 걸리는 데다가 오자마자 암스테르담에 또 CBMC 대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갔다가 와가지고 밤새 기침을 하고 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에 커튼이 이렇게 쳐 있어요. 누가 우리 집에 커튼을 쳤을까 보니까 예, 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많이 안 좋아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테르미는 한 달 후에쯤, 한 달 반이나 후에쯤 있는데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사고가 나도 How are you? 그럼 Fine, thanks 그러는 건데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괜찮다고 어?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끊고 나서 안 보이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당장 오래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앞이 안 보이는구나 눈앞이 캄캄하구나 그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바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예, 헥스트 병원으로 예, 팩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바로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점잖게 한 달 반 기다렸으면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뻔했죠. 아니면 애꾸는 선장하거나 예, 후크. 예, 그래가지고 예, 헥스 병원에 갔더니 이제 거기 안과에 각막 박리 수술이면 프로페서 라인하르트라는 예,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죠. 예, 그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교수님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오버하르트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서 내일 수술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보냈는데 그랬더니 야 그러면서 우선 레이저로 땜질을 좀 해줄 테니까 갔다가 내야지 그래가지고 레이저로 막 땜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술해야 된대. 그 제가 약간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프로페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른대. 그러니까 슈펜트야. 그러니까 이 슈펜트 프로페서. 그 제가 불안해지는 거야. 어디 가서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또 눈을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야. 손 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느냐 안 찾느냐는 그 의사에게 달린 거야. 그 의사가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오늘은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슈펜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강문기 목사님이 저를 차에다 태우고 가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강 목사님 아침 먹었어요. 아침 안 먹었는데요. 목사님 빵 살까요? 그래서 그래요 빵 사. 그래가지고 병원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빵을 두 개를 먹었어요. 많이도 먹었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침 금식하고 왔지. 그래서 먹었는데요. 얼마나 먹었어? 그럼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I'm B-Sen. I'm B-Sen 얼마? 그래서 브레첸 두 개를 먹었어요. 6시간 동안은 먹지 말아야지 마취를. 마취과 의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 뭐 먹었냐고 하니까 그 의사가 빵 두 개 먹었대요. 언제 먹었냐고? 조금 전에.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어지간하면 그냥 해야 된대요. 마취과 의사가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였죠. 어쨌든 수술을 해서 잘 붙었어요. 뭐 의사가 잘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제 눈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약간 이렇게 구름 낀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뭐가 좀 약간 돌아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야, 저 켜는지 레이븐. 어쩔 수 없대요. 그냥 감사하래요. 이 정도면 어쨌든 예, 벽지는 붙었다예요. 예, 티칵 티칵 찍어서 붙인 거예요. 이거를 예? 해가지고 이제 보셨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 벽지 떨어지면 또 티칵 티칵 티칵. 어쨌든 제 눈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누가 의사가 와서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당신이 고도근시인데 이거를 잘 다루지 않은 거죠? 라고 얘기해줘도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됐을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되지. 이유를 아는 데는 도움이 돼. 이유를 아는 데는 도움이 돼.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 잘못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내가 왜 눈을 관리를 잘못했을까? 왜 여기에 영양분이 가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진작 이런 게 보였을 때 미리 검사하지 않았을까?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다시 내 눈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 의사의 조치를 따라야 되는 거죠. 레이저 시술도 수술도 그 다음에 또 검사하는 것도 의사가, 그리고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시력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컨트롤만 잘 한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길게요. 라고 하면 오케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눈은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이죠. 제 아내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바로 태아민을 잡아준 것도, 그리고 갔더니 그 할머니 의사가 또 저를 보고 이 아시아 사람들은 눈도 작고 원래 눈에 좀 문제가 있어. 대부분 고도근시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슬쩍 보고 좀 필요했는데 괜찮아요. 가서 안약 놓고 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동공 확장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고 링스 오븐, 링스 오븐, 링스, 링스 레이츠, 오븐 레이츠군요. 오븐 레이츠, 오븐 링스. 눈이 아파 죽겠어. 이렇게 보더니 각막 박리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또 팩스를 쳐주고 그렇게 가가지고 교수님은 안 계셨지만 오버아치들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안과는 안과 의사에게, 법적인 것은 재판장에게 가야 되지만 우리들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즉 구원이 되었다, 나를 얼겨싸고 있는 모든 죽음에 이르는 영적인 질병,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런 거죠. 호흡이 가쁜 것도,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끼는 것도,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또 내 마음이 짓눌러지고 그리고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두 다 내 안에서 그 죄의 의식이 만들어내고 있는 형벌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봐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왜 그랬을까 해도 그 먹구름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한 번에 싹 걷어줘 버려. 어? 그리고 진짜 너는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를, 어 진짜 괜찮아요? 그냥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그리고 우리를 스캔한 사진을 보여줘요. 예, 어? 내 속사람이 괜찮네? 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위산도 역류하지 않아. 얼굴빛도 밝아졌어.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과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 이제 괜찮군요.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구원이지요. 자, 그런데 17절의 말씀. 이게 또 어려운 말인데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자유하게 되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모든 그 죄책과 과거의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죄인으로 드러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써야 돼. 아, 이게 써야 돼.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슬퍼지지요. 아, 여러분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세요? 오, 보이시는군요. 보이세요? 하창희 집사님? 네, 우리 제자반 꼭 보셔야 돼. 예, 율법과 은혜 혹은 예, 율법 대 은혜. 저걸 좀 비추시려는 시도를 하고, 아, 태신액.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아, 네. 일단 검은 걸로. 우리 고등학교 때 지학 선생님은 원을 그렸다면 원이었거든요. 항상 예, 근데 저도 뭐 타원형이지만 네, 원은 원이네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 강아지 엄마를 따르고 알아보고 저질먹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를 따르고 부모를 따르고 믿고 예, 뛰어내려 그러면 아빠한테 확 뛰어내리고 예, 주는 대로 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를 떠나고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주세요? 경계,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비를 피하고 또 눈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경계를 만들어 지붕도 하고 벽도 세우고 또 도둑과 우리를 위협하는 아프리카 같으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집의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경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 이거는 굉장히 의인화시켜서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계를 우리는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면 흑암과 다시 혼돈과 공허가 우리를 둘러싸고 이 카오스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사랑을 떠나면 안 돼? 뭐? 이 울타리를 떠나면 안 돼?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쪽으로 떠나니까? 맹수. 예. 맹수. 맹수. 그르르르르르 맹수. 예. 그 다음에 이쪽에 가니까 뭐예요? 예. 예. 낭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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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예, 급류. 예, 급류. 몰치는 급류. 예, 또 예, 저쪽에 가면 예, 뭐가 있어요? 예, 하여튼 뭐가 있어요. 예, 뭐, 예, 뭐, 뭐죠? 예, 수렁. 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날 건져주시고. 예,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있어서 여기에다가 예,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울타리예요. 그럼 율법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어느 때 좋으냐면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저장을 한없이 건이네. 예, 이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룰루랄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옥에 가깝겠죠. 예? 예. 그래도 낭떠러지, 맹수, 수렁, 급류면 안 넘어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사랑 안에 있으려면. 그런데 넘어갈 수도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결혼한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수갑을 채웠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족쇄를 채웠나요? 전자발찌 이런 거? 예? 이 남편이 결혼 전에 연애를 몇 건 했대. 그래서 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발찌를 채워놔야 되겠어. 그러나요? 예, 그러지는 않아요. 사랑은 그런 데서 살 수가 없어. 언제나 위험은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면요 사고는 언제나 있어요. 저도 예 한밤중에 제자훈련 마치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예, 거의 폐차 수준이 되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종부 집사님 민션에서 왔다가 가길래 제가 가기 전에 언제 떠나요? 기도하고 가라고. 제가 교통사고가 우리 성도들이 난 다음에는 그게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시쯤 아니지 4시 몇 분에 출발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 8시쯤 해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CCTV야 우리 동네 문 앞에 왔어요. 그래서 그럼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겠네 그랬더니 오 CCTV야 뭐 그걸 예상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운전을 조심해라. 그런데 고속도로를 나가면 사고의 위험성은 누구나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금지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가 다 여기를 나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아니죠. 하나님 잘못되지 않았어요. 햇빛은 만물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데 햇빛 안에는 자외선도 있고요. 햇빛을 지나치게 쬐면 피부암에도 걸리고요. 햇빛을 지나치게 쬐면 수분도 마르고 생명의 위험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에 나갈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제발 두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마.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너희들 안에 죄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간음하거나 그러지 말고 도적질하거나 탐내지 말고 그리고 가짜로 증거하지 말고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래서 좋은 것인데 왜 여기에서는 문제를 삼느냐.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밖으로 떠나버렸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위태로운 곳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떠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탄성한 게 이 안에서는 조금 멀어지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멀어지다가도 돌아가고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도 울다가 보니까 엄마가 저기 있고 아니면 모퉁이를 다시 돌아가 보니까 아빠가 있고 유치원에서 조금 뛰어나갔는데 선생님이 오니까 벌써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미 탄성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 내 힘으로는 치유가 안 돼. 멀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인이에요. 죄인. 응?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그게 죄인이 된 거예요. 응? 죄. 뭔가 목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자 문제는 이 사람에게 이 울타리는 뭐겠느냐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율법은요. 이제는 넘사벽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밀어내는 기능. 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밖에 있는 맹수나 예? 맹수나 아니면 이 악성 재해나 모든 나쁜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평화가 깨져. 하나님을 즉 적대하는 모든 악들이 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밀어내는 기능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져요. 보호해주는.
그리고 여기다가 경계를, 선을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악을 밀어내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기능은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그렇죠? 순기능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또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순기능만 해요. 악은 밀어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주니까 순기능이죠. 근데 역기능은 뭐냐면 밖에 있는 이 밖으로 밀려나간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못 들어오게 막아. 왜냐하면 너는 여기 들을 자격이 없어. 오염됐으니까 못 들어와. 그래야 여기가 살죠. 못 들어와. 오염됐으니까. 그게 뭐냐면요. 정죄예요. 정죄. 정죄. 예? 정죄. 네가 죄인이란 말이야. 네가 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것을 뭐가 해요? 이 울타리가 한다고. 이 울타리 경계가 없으면 사실 상관없죠. 뭐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경계를 딱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게 된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하고 뒤바꿔치기 해버린 건 죄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거짓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은 죄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와.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은 존재해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나 존재해. 언제까지나 존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은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거예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나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안에 이르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울타리가 이제는 너무나 너무나 저주스러운 벽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 울타리의 부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은 정죄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괴시켜버려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아예 파괴를 시켜버려요. 못 들어오게. 여기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했다가 들어오는 양 미사일을 다 떠뜨려버리겠죠. 율법은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조건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조건을 이 사람이 다시 자기가 채우겠대요. 그건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한테 가기 전에 암을 한번 나아서 가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그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뭐가 또 큰데요? 예. 아, 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율법이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좋은 것인데 나간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개입돼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의 조건 가지고는 가서 여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죄로 오염된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의사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재판관은 방법을 찾아냈고요. 또 시험과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은 한 새로운 의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여기에다가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가 없이
악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도 들어갈 자격을 얻는 특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죄 영구 죄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죄를 짓다가 막 들어가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없애주는 특별한 백신을 우리에게 맞춰가지고 그 은혜의 백신을 맞춰서 우리를 마치 죄 없는 자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 서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발견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냐?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인간들이. 아니, 죄를 지었으면 지 값을 치르고 그래야지. 그런데 어떻게 공짜로 편승을 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암에 걸렸는데 야, 죽을 병에 걸려갖고 살 생각을 바래? 죽는 게 마땅하지. 라고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예. 담배를 피해다 폐암에 걸렸건 욕심 사납게 평생 먹다가 위암에 걸렸건 그렇다고 위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욕심 사납게 먹으면 오, 큰일 났다. 괜찮아. 담배는 그래도 끊어야죠. 예. 그래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나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 백성을 내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게 오게 하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되돌려 남방시내가 되돌아가듯이 내가 다시 너희를 되돌려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예요. 죄의 의미가 두 가지야. 뭐냐면 죄의 의미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야. 예?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서의 죄가 있고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야. 그러면 이제 죽어야 돼요? 아니죠. 이것은 삶에 이르는 질병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롭다 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내게는 슬픔이고 내게는 얼마나 잘못이고 내게 얼마나 죄송한 것인가를 깨닫는 돌아가는 탕자의 죄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그 죄는 서로 다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삶에 이르는 질병으로서의 죄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조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딱 백신 맞고 도장 맡아서 백신증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었던 사람이냐고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다고 벌써 애들도 알고 고개를 혼자 말을 길게 다 알아들었는데 벌써 그 다음 넘어가자고 그러는 거지. 맞아, 지금 43분이잖아 내일 새벽기도 금방 또 돌아오는데 그래서 들어가는데 자기가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유명한 Simul Justus et Peccator, Simultaneously, 동시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면서 gerecht이면서 동시에 나는 죄인이죠. 예.
동시에 zugleich Sünder. 동시에 나는 sinner,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어느 날 맛보고 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기가 막히고 좋은데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면 눈물을 많이 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 상시 집사님이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원고를 세 번 읽고 보니까 안 울어서 안 울 거라고 왔대요. 참 순진하죠. 그게 지 맘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지 맘대로 안 된다니까. 은혜 받은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질병이야. 17절의 말씀이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무허가 신학교 나온 것보다 이제 나은 거야. 무허가 신학교 나오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몰라. 영어로 읽어도 모르고 우리말로 읽어도 몰라. 이제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자,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제가 정리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고대 교부들, 중세시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이거 하나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호롱불 켜놓고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루 8번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20분에 날로 먹으려면 안 되죠. 좀 더 묵상하셔야지. 네, 그렇죠? 네. 체르니 30분 쳤다고 콩쿨 나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거진 왔어요. 뭐보다 낫다고요? 아, 무허가 신학교보다. 무허가 신학교는 굉장히 뜨끔하겠어요. 네. 율법과 은혜의 그 차이점과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끝없이 할 거라고는 또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율법은 이것도 점검을 했어요. 예,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없다고요. 울타리와 기준은요, 판단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이라면 보호하는 순기능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에 조금 파워가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다 정죄를 받아. 왜냐하면 기준이니까. 예? 아빠는 말이야, 너만 할 때 시험 기간이 오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 예. 그리고 한 세 번 정도 해보고 그래도 잠이 안 와서 또 네 번째 하기 시작했어. 예. 그거는 그냥 바로 정죄야. 예? 바로 정죄야. 근데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 예. 그 정죄예요, 정죄. 그냥 정죄예요. 아니, 지금 정죄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 그거는 이식시켜줄 수가 없어요.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기준이에요. 판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은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성품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 안에까지 쫙 같이 인도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는 긍정적인 힘밖에는 없어요. 긍정적인 힘밖에는. 율법은 골라내고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힘이에요. 사랑의 능력, 믿음을 갖게 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아이들이 무한한 내적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의 공부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부정하고 지키고 밀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적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걸로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남이 잘못했는가 알 수는 있는데 고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적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인간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못 들어오는 이유, 정죄하는 거예요. 은혜는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부정성은 옛 자아와 연합해서 우리를 정죄와 불신앙으로 결국은 만들어버려요. 원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까지 끝나요. 그래서 신명기는 열왕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오게는 하지 못해. 그래서 역대기는 은혜로 쓰는 거예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왜 그들이 떠났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뿐이야. 그런데 돌아오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부터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됐다고 하세요. 예. 또 안 됐다 그러면은 예, 자꾸 부정적인 기준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울타리로 나갔는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이 문으로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기준을 다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이 안에 들어가서 죄로 말미암아 살리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끼게 만들어요. 거부반응을. 예. 담배 피다 암에 걸리고 해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엔 더 독하게 펴요? 한 번 걸리는데 또 걸리랴? 아니죠. 연기만 맡고 냄새만 맡아도 역반응이 일어나서 도저히 억만금을 주는데도 싫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율법으로 다시 살리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 백신을 맞을 때 나는 죽었어요. 너 누구니? 아, 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 은혜의 긍정성과 연합해서 이제는 치유받고 새로운 아이디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은 우리가 율법의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죄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구원함을 받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가?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서의 죄는 이제는 우리가 거부하였고 그러나 삶에 이르는 질병인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휴,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귀하지. 이제는 내가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 때만 죄가 내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는 갚을 수가 없어서 이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 이 긍정성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